네, 출랑교실입니다. 제가 도시농업과 관련돼서는 참 인연이 깊어요.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그 도시농업이 이슈화 시킬 때, 한 십몇 년 정도 됐죠. 그때 이제 초창기 멤버로서 도시농업을 많이 안다고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지식이 짧았던 것 같아요. 제가 도시농업을 개론을 좀 설명을 하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하는 좀 자책감이 듭니다. 잘 이해를 못하셔서 반박의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 취지하고는 조금 좀 다른 댓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다 이해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그 반박의 논리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이게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좀 난감하고요. 중요한 것은 요점은 그건 것 같아요. 도시 농업, 즉, 어그리컬처 부분을 논의해야 되는데, 자꾸 도시 농사, 이 파밍을 논의하고 있다. 여태까지 도시농업에 대한 설명, 도시농업에 대한 강의,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파밍 위주의 교육이었었어요. 설명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어그리컬처 부분을 강조한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뜬금없는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국내에서 도시 농업에 대한 석학들이 모여서 토론한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그 책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소개할 텐데 거기에서 논의됐던 내용의 일부 발췌예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막그 구구절절 막 떠든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부인하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대화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 반박 댓글을 다신 분이 오히려 그런 석학들보다 더 도시농업의 전문가가 돼 버리는 결과가 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점은 그건 것 같아요. 도시 농사가 아닙니다. 도시 농사. 도시 농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고. 뭐 시간이 되는 대로 짤막짤막하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이제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좀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개론 부분은 잘 와닿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 논리를 좀 내세우고 싶으시겠죠. 제가 드는 비유는 좀 다소 극단적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추, 배, 저희가 상추, 토마토, 뭐 고구마, 감자 이런 거를 막 도시인들이 전부 다 집에 그냥 텃밭에다 심거나 아니면 주말 농장에다 심거나 해서 작물을 먹는 개념이 그걸로 인해서 농업이 뭐 위축되는 어떤 지금까지는 미미하죠. 고구마 농사가 그 도시 농 텃밭에 의해서 수익이 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수치나 데이터로 분석할 수가 없어요. 줄어들었다고 해도 분석할 수가 없고 또 변화가 없다 해도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유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심고 기르는 분들이 또 기존의 프로페셔널 농민들이 만들어낸 그 소작물, 그러니까 그 결과물들을 안사 먹기 위한 농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확대되면 결과적으로 그 고구마가 안사 먹게 되겠죠. 안사 먹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어업으로 비유했던데, 어업으로 비유했던데, 그게 비유가 조금은 좀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농작물을 키우면 농민이 어려진다 그러는데, 그럼 낚시를 하면은 어업인이 어려지냐. 이 비유가 좀 잘못됐죠. 농사를 하면 농민들이 어려진다. 그럼 낚시를 하면 어업인이 어려지냐. 이렇게 비유하면 되는데, 어업이 어려지냐. 이거는 어업과 어민들. 이건 좀 분리되어야 되는 거죠. 요렇게 비유하면 될것 같아요. 동네 횟집이 있어. 동네 횟집이 있는데, 낚시를 가서 갈치를 한 100마리 잡아왔어. 그 이웃들하고 나눠 먹어. 그러면 그 갈치 조림 뭐 파는 가게에서 갈치를 먹는 횟수가 한 분은 줄어들겠죠. 회를 먹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서 해결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 비유가 조금 제가 극단적으로 갔다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은 어쨌든
우리가 도시 농사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 농사를 떠나야 된다. 도시 농업, 즉 어그리컬처 부분을 얘기해야 된다. 즉 문화적인 부분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데 방점이 있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건 그렇고 거기다 댓글 하신 분들 조금 그 생각이 좀 맞지 않고 제가 내용이 좀 극단적이었으면 비유가 극단적이었으면 양해를 좀 바랍니다. 네, 결국 죽은 난초. 이 썸네일에서 얘기했듯이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취재차 경남 일대의 그 경매장을 한번 쭉 돌아봤다 그랬죠. 왜냐하면 저도 경매장 안 가본 지가 상당히 몇십 년 됐고 그래서 한번 요즘은 어떻게 돌아가나 하고 이렇게 쭉 갔다가 한두 개씩 경매에 참여해서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그리고 하도 유튜브에서 구매하면 죽는다, 죽는다 댓글이 계속 많이 달려가지고, 정말 그런가 해서, 내놓으라 하는 그 대표적인 유튜브 판매 사이트, 그 채널에서 하나씩 구입을 해봤어요. 그것이 총한 10분이 넘었습니다. 10분. 10분이 넘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100% 다 죽은 건 아니라 그랬어요. 100% 다 죽은 건 아닌데, 횟수로 한 2년, 날수로 정확히 보면 한 1년 반 정도를 버틴 난초도 있었어요. 제가 경매를 좀 많이 이 비싼 돈을 주고 쫓아간 단협이었는데, 굉장히 그 좋은 품종이었어요. 그래서 설마설마 하면서도 욕심에 그 경매를 쫓아가서 구입을 한 난초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한 번도 남기지 않고 싹다 죽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는 100%죠. 저의 경우가 100%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100%다 죽인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단 저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참고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한두 번 죽으면은 그 중에서 제가 운이 나빠서 그 중에 뭐 가온 난초나 병든 난초가 껴서 들어왔겠거니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100%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죽는 유형을 좀 여러분에게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 내지 2년 정도를 지켜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비슷한 경우를 겪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말 뜻을 이해하실 거고 그러면은 아 나하고 비슷한 사례네 그러면은 저것도 병든 난초나 뭐저 가온 난초나 이런 거겠거니 이렇게 짐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구매를 하고 나서 한몇달 만에 이게 시커멓게 그냥 무너져 버리는 난초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몇달 만에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그 원인을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 죽는지.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저항력이 없어서 이 병을 건드리지 못하고 환경이 바뀌면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해서 체질이 좀 약한 난초였겠죠. 그왜 체질이 약하냐? 그것은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농장에서 나와서 경매장을 떠돌아다니고 그것이 소매상한테 넘어가서 제 손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유전적 자원이 저 유전적 요소가 좀 허약한 난초 또는 뭐 가온을 해서 허약했던 아니면 모초기 병들어서 허약했던 어쨌든 그 저항성이 약한 난초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구입한 난초 외에 다른 난초도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그런 난초는 별로 없었어요. 제 난실에서 유독 그것만 제가 한 군데 모아놓고 딱 이렇게 관찰을 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관리를 했어요. 근데 100%가 싹다 무너졌으니까요. 한 10분 정도가. 그 죽는 유형을 가만히 보니까 몇달 만에 무너진 난초 말고요. 한 1년 내지 2년을 버틴 난초 무너진 유형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단엽이 이렇게 한두 축이 있었습니다. 단엽이 굉장히 좋은 단엽이었었어요. 종자성으로는 우수하고 벌부도 이렇게 둥그렇게 튼실했습니다. U자 형태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달려있던 벌부가 이렇게 잘려나간 자국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린 게 아니고 이 건실한 난초의 벌부가 잘린 게 아니고 그 앞에 난초의 벌부가 이렇게 잘린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잘려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오래전에 잘려졌다고 보고 뭐 이상이 없겠지 해가지고 이제 뿌리 상태도 상당히 건강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켜봤는데 작년 봄에 이게 신화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작년 봄에. 근데 이 신화가 갑자기 쑥 무너져요. 그래서 신화가 물러지는 현상
이것은 뭐 제가 그런 데서 구매하지 않은 난초도 일부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아, 이것도 이게 잘라냈죠. 잘라내서 소독을 했어요. 소독을 해서, 그냥 놔둘까 하다가 워낙 제가 비싸게 좀 사는 난초라서 잘라내서 소독 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안착을 시켜서 물만 주면서, 비료 안 주고 물만 주면서 계속 관리를 했더니 한몇달 동안 이상이 없이 쑥 지나가더라고요. 올 봄에 신화가 반대쪽, 아니, 요 옆에서 다시 하나 나왔어요. 다시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제 세력을 좀 봤나 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화가 이렇게 점점점 커요. 커다가 이렇게 벌어질 때가 됐어요. 이렇게 조금 벌어지더라고요. 이게 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장마가 지났는데 성장을 더 이상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장마 때는 이게 쑥쑥 성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안 하지 안 하지 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는데 장마가 끝난 다음에 이 모초기 시커멓게 이게 노대가 나면서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멀쩡해. 아, 그래서 한번 더 지켜보자 지켜보자 했는데 결국 이것까지도 이 벌브가 새까맣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눈을 털었죠. 눈을 털어가지고 여기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스포탁 뭐 등등 여러 가지 이 소독 처리를 하고 다시 심어놨는데 결국 이것도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해수로 2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 가온 난초가 결국은 무너지는구나 하는 거에 대한 주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 제가 십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아, 가온난초가 이래서 무너지는구나. 또는 그 가온난초가, 제가 이제 가온난초와 가온하지 않은 난초를 육안으로 구분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뭐 가온난초인지 아니면 애초에 병이 들었던 난초인지 아니면 유전적으로 허약한 난초인지 그거 구분해서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나, 이런 데서 가온난초가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가온난초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 해당되든지 간에 건강하지 못한 난초가 돌아다니는 건 사실이잖아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애인들이 그런 누트로 통해서 구입을 하면은 죽는다 죽는다 하는 댓글들이 수없이 달리는 것이고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고요. 또 하나 단엽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정말 귀한 종자의 단엽인데 작년에 신화가 올라와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냥 또 잘라내고 소독해서 가만히 1년 동안 또 괜찮더라고요. 근데 올해도 신화가 달렸는데 자라질 않아. 자라질 않아. 이거는 뭐 노대가 나거나 시커멓게 되진 않는데, 하여튼 자라진 않아. 그래서 이게 출산을 하는 어떤 그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번식이 잘안 되고 세력을 받는데 무지하게 어려운 게 아닌가. 이 원인을 한번 철저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언제 뭐 기회가 되면은 요거 한번 의뢰를 해서 그 원인을 한번 분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러고 그 외의 난초들은 잘 자라다가 신화도 잘 컸어요. 중투 같은 경우 신화도 잘 컸는데 갑자기 쫙 무너져요. 아, 그래서 많이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고 에라님들도 많이 짜증이 나시겠다. 그래서 값싼 난초에 대한 문제, 상대적으로 쌌어요. 제가 경매장에서 구입한 난초도 뭐 비싸다고 했지만 상대적으로는 그런 거 구매하려면 이제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데 경매는 아무래도 좀 싸더라고요. 또 그렇게 좋은 난초를 싸게 낼때또 이유도 있었겠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한 축, 두 축씩 다 이렇게 골고루 구매해서 이렇게 다 편말을 해놓고 누구한테 샀는지 다 편말을 꺼내놓고 했던 난초들도 싹다 무너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댓글에 그 유튜브에서 산 난, 뭐 무슨 난, 이런 난들이 다 무너지더라 하는 난초를 저도 스스로 공감을 하고 이것을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한편으로 전화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유튜브에서 판매하는 난초가 전부 다 쌍그리 도매로 다 넘어가는 게 아니냐, 전부 다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의 경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가 100% 죽었다는 걸 결과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유튜브에 전체 유튜브에서 판매하는 모든 난초가 다 그러겠습니까? 운이 좋아서 그렇지 않은 난초가 있겠죠. 그러나 저처럼 100%가 다 죽는 이런 경우도 제가 경험을 직접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싸잡아서 다 도매급으로 넘겨서 멀쩡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까지 다 피해를 보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십분 공감은 하면서도 당하는 애라는 입장도 한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장사하시는 분이 이 피해를 보는 걸 떠나서 장사하신 구매해서 실망하시는 에라님, 그래서 난계를 떠나게 되는 에라님도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댓글에 대한 마지막 멘트를 하면서 출렁쇼 마실까 합니다.
난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신다. 근데 출항교실이 자꾸 역행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난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저는 그런 걸 듣도 보도, 난계의 발전을 위해서 뭐 노력을 한걸 듣도 보도 본 적이 없어요. 난초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있겠죠. 장사하시는 분들. 그 난초 거래 활성화, 난초 장사하시는 분들이 난초 자율되게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난계 활성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몇십 년 전부터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난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 노력을 했는데 왜 줄어들까요? 이제는 결과를 좀 발표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요즘에 한 것도 아니고 몇십 년 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왜 난 인구는 자꾸 줄어들까요? 거기에 대한 성찰이 먼저 있고 나서 난계의 뭐 안 좋은 점을 자꾸 얘기하는 출항교실을 좀 나무라는 것이 두 번째 순서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출항교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